어서 오세요. 3분 요약 살롱이에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가 납치당하자 남편은 아내의 몸값을 들고 찾아가지만 도리어 아내는 정색하며 남편에게 혼자 떠나라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머리 좋고 직업 좋고 돈까지 많은 총각 판사가 있었어요. 자타공인 최고의 신랑감이었지만 그의 유일한 약점은 육체의 힘. 하지만 이것은 혼자만의 비밀이었기에 그는 이따위가 뭐라고 내가 공부하는 것처럼 말하면 내 아내 될 여인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젊고 최고의 미인이라 소문난 여인과 결혼해요. 드디어 첫날 밤 판사는 아이고 사람 살려 목숨까지 걸고 한 단 한 번 결혼의 교합. 그렇지만 조상님들 계시는 천국의 문턱까지 다녀왔네요. 다음 날 그는 뼈와 가죽만 남아 극도로 쇠약해졌고 살기 위해 원기 회복에 필요한 갖가지 약과 성욕을 촉진하는 백포도주와 강장제까지 폭풍 흡입해야만 했어요. 자신의 능력치를 몸소 깨닫게 되자 판사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아내에게 달력을 내밀며 여보 이 달력 보이지? 여기에는 중요한 날들과 기념일들이 표시돼 있어. 명절, 제삿날, 성인들의 축일, 축일 전이야 달이 차고 기우는 날. 이 날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려면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일도 쉬었다가 해야 더 짜릿하지 않겠어? 라고 해요. 달력을 보니 별을 따기는커녕 잘해야 한 달에 한 번 하늘을 볼 기회가 있을까 말까.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젊은 아내는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울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판사는 아내와 함께 기분 전환을 위해 별장으로 가 낚시를 해요. 배 두 척을 빌려 한 척에는 판사와 어부들이 타고 다른 한 척에는 아내와 다른 부인들이 함께 탔는데 아뿔싸 어디선가 해적선이 나타나 여자들이 탄 배에 접근하여 여인 중 가장 예쁜 판사의 아내만 쏙 납치해 가요. 판사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만 그 해적이 누구인지 아내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한편 해적은 아름다운 판사의 아내를 보고 오늘 재수가 참 좋네 라고 생각하며 마침 같이 사는 여인도 없었기에 그녀를 곁에 두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목 놓아 울기만 하는 그녀를 달래려고 부드럽게 위로해요. 밤이 되자 해적은 오늘은 입으로만 납을 때다. 하루가 다 갔네. 지금부턴 진중하게 행동으로 위로해야지 라고 결심해요. 그는 판사처럼 달력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그녀를 위로했어요. 이 위로는 효과가 아주 커서 그녀는 판사와 판사의 달력을 깡그리 있게 되고 해적이 마치 아내에게 하듯 존경으로 대했기에 이 생활을 한껏 즐기게 돼요. 이러는 동안에 판사는 아내의 소식을 듣게 되고 직접 아내를 구하러 긴 항해를 떠나요. 마침내 판사와 아내는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날 밤 그녀는 해적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다음 날 아침 판사는 해적을 만나 돈은 요구하는 대로 줄 테니 아내를 제발 돌려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해요. 그러자 해적은 우리 집에 젊은 여자가 있기는 한데 그 여인이 당신 부인인지 다른 남자 부인인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 그 여인이 당신을 진짜 남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면 몸값을 받고 그녀를 보내줄게요. 이는 당신이 참 호감 가는 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판사는 만나게만 해줘요. 아내는 당장 내 목에 매달릴 거요 라고 큰소리쳐요. 드디어 아내와 판사는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그를 마치 이 집에 방문한 낯선 손님처럼 대해요. 너무 놀라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서 폭삭 사가서 몰라보나? 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당신을 잃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당신은 어찌 이리 냉담할 수 있어?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거요? 난 해적이 요구하는 대로 당신을 이 집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해왔는데. 그러자 아내는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을 생전 처음 보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아내의 행동이 해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 생각한 판사는 단둘이 있게 되자 오 나의 보물 내가 그렇게 변했나? 날 조금만 더 잘 봐봐. 그러자 아내는 호호호 웃으며 물론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걸 잘 알죠. 하지만 당신은 나랑 살 때는 조금도 나를 몰라주시는 것 같던데요. 당신은 머리가 똑똑하니 내가 아직 젊고 싱싱하고 정력이 넘쳐흘러 음식과 옷보다 부끄러워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는 것쯤은 아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달력을 내밀며 얼마나 인색했는지 아시죠? 그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하느님은 저의 젊음을 아깝게 보시고 달력이 없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곳은 축제일도 전야의 금기도 아랑곳 없이 밤낮을 쉬지 않고 꿀벌처럼 일하는 괜찮은 곳이에요. 아직 젊을 때 일을 해야죠. 그러니 빨리 떠나 나 없이 축일들이나 실컷 챙기세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판사는 체력도 없는데 욕심껏 젊은 아내를 맞이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홀로 집으로 돌아와요. 슬픔에 사무쳐 골병이 든 그는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물어보면 못된 구멍은 쉬는 날을 몰라 라는 말만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판사는 조상님들 곁으로 영원히 떠나요. 판사의 소식을 들은 해적은 이 여인이 자신을 깊이 사랑함을 깨닫고 정식으로 결혼해요. 그리고 허리 힘 닿는 데까지 아내에게 봉사하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았답니다. 이 달력 이야기 어땠나요? 이 이야기는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란 책 두 번째 날 열 번째 이야기였어요. 다음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같은 수많은 종교 중 가장 위대한 종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현명한 대답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 재산까지 지킨 한 남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이 희대의 난제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 살롱에서 만나요.